여러분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자기 자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리고 결정해 주면 돼요. 네. 1등인 남상호 어르신부터. 자, 남상호 어르신의 뒤에는 몇 명이 서는지. 자, 남상호 어르신 뒤를 돌아봐 주세요. 두 명입니다. 오, 이쁜 애기들만 왔네. 반가워. 자, 반가워. 오늘의 짝은 할머니 오늘 이뻐요? 네. 그럼 애기들도 크면은 할머니처럼 예뻐질 거야. 자, 그런데 짝은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명 중에 한 친구를 이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예, 네, 그래야지 마음이 안 들어.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요 어린이와 남상 어르신 짝이 되십니다. 박수! 자, 짝이 된 분들은 저쪽에 앉아주십시오. 그쪽에. 여기? 네네. 승승! 딱군인! 약간 관심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자, 어린 친구들 움직여주세요. 자, 할아버지 사람은 건빵을 줄 거예요. 자,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야, 지금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어? 이야, 확실히, 야, 남자들이 이 어떤 남자다움에 끌린 것 같은데, 왜 할아버지가 왜 좋았어요? 군인이라서? 군인. 둘 다 군인이라서? 조영석 어르신이 원하는 테스트로, 네, 선발을 할게요. 뭐, 가위바위보도 좋고, 아니, 남자답게 뭐, 팔씨름이라도 됐고. 가위바위보는 괜찮겠어? 자,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 정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와! 와, 이게 버렸네.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씩씩하네, 뭐. 씩씩하다. 괜찮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많아. 씩씩하다. 아니, 조용석 우는데요, 어르신? 우지 마. 식색, 괜찮아. 아, 인기가 많으시네, 어르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 그리고 남자인 게 눈물을 발 올리지 않고 계속 하늘을 보면서 참으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울어. 대단하다. 어, 남자들이 근데 안 우네. 섭섭했나 봐. 괜찮아? 남자도 괜찮지? 괜찮아. 야, 상현아. 괜찮아. 근데 준태가 지금 울거든? 네. 양보할래? 큰일 났네. 어떻게 준태한테 할아버지 양보해 줄 수 있어? 네. 할 수 있대. 양보해 준대. 그래, 그러면은 고맙다고 해줘야지. 고맙다 해줘. 지금 껴안아줘야지. 어이구야. 야. 아이고. 태준이는 울다가 웃었으니까 똥꼬에 털이 나겠네. 고맙나? 옳지.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회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죠? 쉽게 되지 않았어요. 나는 아까 오면서부터 네. 우리 이 이쁜이를 내가 택했어요. 그래서 날 닮은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네가 좋다. 미안해. 너 또 좋은 할아버지 있어. 냉정하십니다. 미안하다. 우리들아.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은데요? 안 우는데요? 괜찮아, 괜찮냐고 내가. 네. 괜찮아 했더니. 야, 아니요. 너 또 할아버지 있어. 미안해. 자, 원석 어르신 돌아보세요. 두 명이나 했네. 처음입니다. 남녀 혼성이 성공 처음인데. 아니, 근데, 자, 원석 어르신. 근데 어떡하냐? 둘이 나왔으니까 할머니는 좋은데 오늘 짝이 한 사람만 다 하게 돼 있거든? 할머니가 정해요. 아니, 할머니가 정하면은 안 돼. 너희들이 정해야지 할머니가 어떻게 할 건지 할게. 할머니가 정하면 한 사람이 서운하잖아. 응? 뭐 할까 얘기해봐, 뭐 할까? 발차기! 오, 발차기 할 수 있어? 뭔 잘하는데? 발차기하면 안 돼. 발차기하면 안 돼. 잠깐만, 뭐 잘해요? 뭐 잘하는 거 있어요? 네?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한 거요? 네.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좋아해요? 할머니가 노래, 좋아해요? 노래 혹시 잘해? 노래? 응? 전 노래 잘해요. 그것도 잘해요? 다 잘하네요. 저도요. 노래 잘해요? 그래, 해봐. 오케이. 노래 해봐. 자, 오케이. 노래 잘하긴 나왔어. 응. 자, 그럼 노래 한번. 먼저 해봐요. 응. 먼저 해봐. 네. 저 그냥 못해요. 네? 그냥 저거 못해요. 그러면 지는 건데? 네. 아, 지는 거야? 응.
그냥 쳐. 왜 쳐? 아니 잘하는 사람이 먼저 이제 선택하게 선택권이 있거든. 때론 힘이 되죠. 때론 분하죠. 항상 웃을 수납죠. 이제 내게 힘이 돼줄게요. 내가 곁에 있어요. 여기까지. 꼭 작았던 내가 이젠다. 그 주장이 강한 친구. 잘했어. 자, 상현 잘해. 해봐. 상현이 해볼까? 야, 뭐 어떤 건지 모르는데. 노래 아무도 못해? 야, 너네 가위바위보 해. 못해요. 이겨.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 합시다. 못해요. 할머니 하고 싶으면 이겨야 돼. 빨리 시작. 가위바위보. 우와. 어떻게? 나 이겼다. 가위바위보 하고 졌으니까 다음에 하라. 이거는 남자답게 해서 진 거니까. 오케이. 자. 양보하자. 들어가자. 상현아. 이뻐. 에이, 갈비바위보에서 졌다, 그치? 갈비바위보는 정정당당한 거야. 이쪽에는 이제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하면은 내가 이제 점심은 맛있는 샌드위치를 싸왔어. 너네 주려고. 너네는 필요 없고, 두 사람. 냉정하다, 냉정해. 너희들은 필요 없대. 냉정. 자, 이상으로 내가 이제 소개를 마치니까 나를 좋아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자, 신발 신고 뒤돌으세요. 어르신 뒤돌으세요. 미련 갖지 말고 뒤돌으세요. 자, 이제 두 친구는 안 겁니다. 예, 이제는 마지막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손 실장님. 예. 그거는 저. 그러면 내 말대로 둘이 나와가지고. 둘이 결정해야지. 네. 야, 여기 좋은 사람 뒤에 가서 쓰세요. 아니 여러분들,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삼촌은 젊어요. 자, 뒤에 서세요. 하나씩 써. 옳지. 아, 좋겠다, 소장님. 둘이 한 사람한테 다 써도 상관없어요. 삼촌 뒤에서 소리가 안 나네요. 혹시 삼촌 뒤에 아무도 없을까요? 가만히 있어. 있어요, 소장님, 있어. 삼촌은 최근에 돈을 조금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푸짐하게 사줄 수 있지요. 네. 자, 다 섰지요? 나 바꿀 걸. 자, 다 섰지요? 나 바꿀 걸. 삼촌 뒤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자, 돌아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닌데가 가서 거야. 삼촌이야? 그래. 여긴데 맞는데. 상현이 이제 삼촌하고 짝이야. 과장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상현아 신발 신고 들어가자. 어떻게 먹어?